보나세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스쿠스 샐러드를 해드릴 건데요. 쿠스쿠스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좀 특이하죠. S로 끝나는 이태리 발음은 거의 없어요. 쿠스쿠스 그러면 중동 말이래요. 쿠스쿠스. 그래서 원래는 이 파스타, 세상에서 제일 작은 파스타가 쿠스쿠스거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먹어요. 이집트에서도 먹고, 근데 이태리의 시칠리아 쪽이 그 아랍 쪽이랑 가깝죠. 그래서 시칠리아에 가시면 쿠스쿠스로 만든 뭐 생선 요리, 고기 요리 다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우니까 더워서 저희가 이제 샐러드로 불을 되돌리면 안 되고 잠깐 먹고 샐러드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쿠스쿠스를 이태리에서 배울 때는 볶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번 뭐라 그러나 인스턴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잘 뿔게 나왔기 때문에 물만 부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어. 자, 이 쿠스쿠스를 지금 이렇게 반컵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쿠스쿠스는 이렇게 볼에다 담으시고요. 물은 1.5배 정도 하시면 돼요. 뜨거운 물을 되도록이면 부으셔가지고 잠기도록 해주시고요. 랩을 씌우세요. 얘가 이제 점점 익을 거예요. 혹시 샐러드 드레싱이 안 들어가고 새우나 뭐 고기 같은 거 막 구워서 같이 먹을 때는 여기다가 얘 소금이랑 올리브유 간을 같이 해서 이렇게 찐다고 해야 되는 거 뭐라 그럴까요? 열을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슬라이스 적양파 슬라이스 해놨고요. 옥수수, 건포도, 블랙 올리브 슬라이스 해놓은 거. 그린 올리브는 제가 좀 좋은 거 쓰다 보니까 씨 빼놓은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서 씨만 딱 씨 빼는 그 기계도 있는데 잘 없죠? 아무나? 저도 없으니 여러분은 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깝지만 이렇게 하시고 얘는 먹어요. 씨만 빼요. 이렇게 해서 그냥 꾹꾹 모양을 이제 살릴 수가 없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그리고 바질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잎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막 싸가지고요. 이렇게 다 졸기졸기해서 다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자르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셔서 애호박보다 주키니를 하는 이유는 주키니가 더 단단해요. 그래서 볶아서 이렇게 넣을 때 물기도 안 나고 좋죠. 애호박은 한가운데 심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토마토를 마시는 게 있어서 쓸 경우에는 이렇게 4등분, 8등분 하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절어내세요. 이렇게 덜어내셔서 저 안에 아깝지만 우리가 쓰는 건 이것밖에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자르셔서 네, 드레싱용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열된 팬에다가 주키니를 좀 볶아줄게요. 슬라이스한 양파랑 적양파라서 사실 생으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볶는다면은 굳이 안 볶겠지만 얘를 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볶아줄게요. 드레싱에 또 적양파가 생으로 들어가니까. 올리브들은 굳이 볶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건포도는 같이 볶아줘요. 왜냐면 건포도라고 그야말로 말랐죠. 그래서 약간 수분을 더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호박 먼저 양파하고 볶다가 소금을, 후추도, 호박이 조금 숨이 죽으면서 물기가 이렇게 사르르 돌아요. 그럴 때 건포도 같이 넣고, 코팅팬이 아니고 스팸팬으로 하실 때는 살짝 뚜껑을 닫아두시면 좋겠죠? 2분 정도 살짝 볶고요. 양파 슬라이스 한 거 두 큰술에다가 올리브유를 두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수부 선생님의 수부초. 이거 있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그냥 우리 현미로 만든 식초 같은 거 쓰시고요. 뭐 사과 식초, 레몬 식초 다 괜찮아요. 대신에 약간의 달달함이 들어가면 좋아서 한 꼬집 정도 유기농 설탕이나 꿀을 작은 술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수부초 넣을 때는 천연 그 쌀에서 누룩에서 나온 달콤함이 있어가지고요. 설탕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도 소금, 후추도 역시 약간 해주시고 네, 불 껐습니다. 몇 분만 해주면 돼요. 바질 넣고 얘를 잘 볶아 이렇게 저어줄게요. 이 드레싱을 방울토마토에다가 싹 다 부어요. 이렇게 기본 토마토 살사,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쿠스쿠스가 물을 다 먹었어요. 포송포송하면서도 단단해요. 그러면 걔를 살살 이렇게 긁으면 다 익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막 나거든요. 네, 이렇게 됐어요. 조금 식히시면서 넓게 푸셔서 시간 많으시면 식히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식혀두세요. 이게 너무 따뜻하면 이 야채 채소들과 합쳤을 때 물이 너무 머금고 있어서 조금 질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식혀주시고요. 이제 요것도 식혔죠. 이제 야채를 다 넣겠습니다. 네, 쿠스쿠스 약간 이제 식은 쿠스쿠스에다가 블랙 올리브, 옥수수, 그린 올리브, 주키니와 건포도, 적양파까지 마지막으로 이 토마토 소스 얹은 거를 국물을 조금 빼세요. 아쉽지만 이 국물까지 들어가면 촉촉해지니까요. 이렇게 빼서 잘 섞어줍니다. 맛볼게요. 조금 싱거워요. 쿠스쿠스는 내일 먹어야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조금 차갑게 먹는 게 더 맛있고요. 이대로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서 30분만 더 있다가 나올게요. 네, 이렇게 냉장고에서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시면 되고요. 저는 왜 이렇게 레몬을 막 먹기 바로 직전에 뿌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레몬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레몬 제스트를 약간 넣으셔도 되고요. 제법 많은 양이죠. 예,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레몬을 살짝 뿌리시고 후추도 한 번 더 하신 후에 허브는 아까 바질이 들어갔잖아요. 야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쿠스쿠스 샐러드 완성됐어요. 위치가 맞나요? 네, 네, 맛있겠죠? 레몬 향이 너무너무 고소하고요. 일단 먹기가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름에 드시면 파스타 안 먹어도 돼요. 그죠? 돼요. 이 정도 먹으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먹어볼게요. 맛있어. 정말 여름에 더우니까요 넣어놓으시고 점심으로도 되고 저녁으로 가볍게 먹으면 더 좋겠죠. 점심을 차라리 조금 든든하게 드시고 점심에 이렇게 해서 빵에다가 같이 얹어서 드셔도 되고 더운 여름 엄마들을 불로부터 해방시켜드릴 수 있는 쿠스쿠스 샐러드하고 함께 영양도 챙기시고 다이어트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샐러드로 찾아올까요? 여름이니까 저도 더우니까 우리 샐러드 시리즈 한번 쭉 가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알비데치.